아, 요즘 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이름을 제가 이제 그냥 QA 서치 엔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답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뭐 캐나다 같은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만든 문서 같습니다. 그럼 뭐쭉 읽어 볼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가는지 이민하는지 뭐 어떤 뭐 교육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캐나다에 대한 전반 문서인데 이거 읽어보기가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야 컴퓨터 네가 읽어봐, 머신이 읽어봐. 그런 다음에 아 나는 이제 궁금한 거 있을 때 질문을 할 테니까 그러면 다 읽어본 너가 답을 해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이 이제 다 읽었다고 치고 우리가 궁금한 거 질문해 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캐나다 우리가 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죠. How to study in Canada?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 이제 똑같은 키워드를 찾는다기보다 답을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답이 이제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요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하는 답을 실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되고 또뭐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How to start a business 같은 거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역시 이제 여기 보면 이 문서에서 답을 찾아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수 있다. 그리고 돈도 빌려줍니다. 뭐 이런 이제 글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죠. 제가 읽어볼 필요 없이 궁금한 거 그냥 질문을 하면 찾아줘. 뭐 이런 거고요. 구글도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얘들은 이분들은 정말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내가 문서 한 개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줘봐. 그러면 내가 다 세긴 할 테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면 제가 그 책을 많은 책을 읽은 제가 그 지식을 나눠주겠다.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뭐 해볼까요, 정말로? 뭐 궁금하세요? 모든 책을 읽었어, 세상에. 예를 들면. 요즘 뭐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How to smile. 어떻게 내가 웃을 수 있나? 이런 걸 하면 이제 책에서 찾은 거를 답을 보여줍니다. 이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그냥 막 웃어봐라. 강제로 웃게 해. 뭐 이런 답을 주네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고. 또 뭐 궁금하세요? 요즘 이제 집에 혼자 있으니까, 친구들이 별로 없죠? 그러면, how to make a good, 이런 거 해볼까요? How to make a good friends? How to make a good friends? 이렇게 해보죠. 뭐 영어 좀 틀려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친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그런 이제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뭐 이런 관심사 있는데 모여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또뭐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같이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런 걸 책에 쓸 것을 보여. 대단하죠. 예,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건 좋고. 그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서들 있죠. 또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많은 문서들을 이걸 다 그렇게 읽어가지고 너다 읽어봐. 친구 다 읽어보고 하겠는 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성킴의 오피스가 어디야라고 물으면 어딘가 적혀 있겠죠. 그걸 찾아가지고 답을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이제 할수 있는 서비스가 아마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존 캔드라라는 서비스고요. 이 문서를 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 S3 같은 데 저장만 해놓으면 이 문서를 바로 읽어서 이런 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 이래요. 이걸 가지고 이런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를 만들면 되겠죠. 데이터 소스 여러분들 아까 뭐 S3라든지 뭐 여기 보면 뭐 드랍박스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읽어 이렇게 지정해 주면 여기서 바로 이걸 되게 해준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스텝으로 이걸 해줍니다. 그럼 이게 그냥 서치 엔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색이 나고 근데 뭔가 좀 다른 거는
여기 이제 세 가지 정도 타입을, 물론 이제 서치 엔진 기존에 이제 서치 엔진 같은 그 키워드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근데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것들에 대한 질문 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개는 우리 뭐 부동 뭐 육하 원칙이라 누가 뭐 언제 어디서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들을 뽑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요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뭐 제가 읽고 싶은 문서를 여기다가 S3에다가 데이터를 올려 놓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정보를 쭉 올려뒀는데 이렇게 HTML랑 페이퍼, 제가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뭐 이런 정보랑 그리고 기본 저에 대한 뭐 인포메이션 그리고 선 논문들 그리고 파일들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촥다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봐. 그리고 저에게 답을 해줘. 뭐 이런 걸 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CSV 형태로 된 FAQ 파일을 이제 직접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 형태는 이렇게 콤마로 세퍼레이트 된 이제 그 질문과 답변인데요. 이렇게 How to apply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을 해줘. 좀 굉장히 빈번하게 묻는 질문들은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서 같이 색인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자료가 준비되면 이제 캔드라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로그인해서 이 create an index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열리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런 인덱스를 만들 거예요. 이름을 정하게 해줄 거고요. 그 중요한 게 이제 또이 im role이라는 건데, 저는 이런 im role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role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S3에 제가 파일을 올려뒀으니까 기본적으로 읽기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리스트하고 읽기 기능을 꼭 주시면 문제가 없이 됩니다. 저는 편하게 그냥 풀 액세스를 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색인을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조금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그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색인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잘 만들어졌는지. 짠 들어가면 이제 색인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단계가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우리는 S3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할 거고요. 이것도 이름도 뭐 이런 걸로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찾아야죠.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홍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찾아졌네요. 그래서 얘로 할 거야 라고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제가 그 전체를 또 색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일부 디렉토리만 또할 수가 있으니까 그 특정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디렉토리만 색인해 줘 라고 뭐할 수가 있죠. 아니면 좀더 들어가서 여기만 색인해 줘. 이렇게 디렉토리를 정해서 색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S3가 업데이트되면 제가 지속해서 뭐 업데이트를 해 달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색인해줘. 1월 2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im role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쭉 만들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이제 싱크를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싱크 now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싱크 나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싱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좀 기다리는 동안 여기에 보면 FAQ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FAQ를 넣는 부분인데요. 여기다 한번 이름을 이렇게 주고 그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과 답변 그리고 URL 어디서나 읽었어요 하는 거를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 FAQ였죠? 그래서 이 FAQ를 내가 가져온다라고 이미 준비한 거를 선택을 하고 역시 role를 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추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색인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세긴이 끝나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네요. 그래서 이제 다 이거를 싱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FAQ도 아까 넣었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 웹페이지랑 논문을 잘 읽었는지 테스트 해봅시다. 그러면 우선 뭐가 궁금하세요? Where is Sung's office? 한번 해볼까요? 상이 사무실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찾아올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 방이 2527이라는 거를 딱 찾아줍니다. 오, 좋아, 좋아.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버그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요. How to find the bugs 이런 거 해볼까요? 버그를 어떻게 찾아? 이렇게 하면 제 논문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다 검색해서 답을 주려고 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뭐 FAQ에 넣었던 것들도 답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아까 how to apply 였나요? How to apply. 제가 홍콩 가게 돼 가고 싶어요. 하면 여기에 FAQ에서 읽었던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답을 보여주고요. 좀 바꿔서 apply method라고 해도 아마 FAQ를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주고요. do I need TOEFL 점수 해야 되나? 하면, 예, 그쵸. 여기에 보면 TOEFL 시험을 봐야 되는지 하는 거를 또 FAQ에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꽤잘 되는 것 같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캔들을 해봤고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아마존에 물어보면 아마 안 알려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요즘 뭐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 MRC라는 거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날리지 그래프를 또 추출해서 그 문서에서 이걸 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기본적으로 요즘 뭐 NLP에서 뭐 버트나 뭐그 후속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임베딩들을 이용해서 내가 입력하는 문장을 이해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뭐 혹시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또는 뭐 되게 관심 있어 이런 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툴들을 사용해 보는데 관심 있으신다면 제한테 아래 이메일로 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